1633년 로마의 한 수도원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세계의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었는데요.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랜 옛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건 망원경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망원경이 바로 갈릴레이가 직접 제작한 망원경입니다. 당시 망원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현상을 보게 한 최초의 과학기구이자 세계관의 치열한 전투를 불러일으킨 논란의 도구였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육안의 한계를 뛰어넘은 지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망원경은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거대 망원경의 등장으로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만 알려져 오던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과 첨단 기술의 경계에 놓여있는 망원경. 세상을 보는 거대한 눈. 신비로운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열어준 천체 망원경의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망원경이란 렌즈를 써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똑똑히 보기 위한 기구입니다. 오늘날의 망원경이라고 하면 누구나 천체 망원경을 먼저 떠올리지만 최초의 망원경은 원래 멀리 있던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군사용 기구로 고안됐습니다. 그래서 쌍안경의 형태로 발전하다 천체를 관찰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며 천체 망원경이 등장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천체 망원경은 사람의 눈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해당하는 거울의 지름이 큰 망원경일수록 더 먼 우주를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는 보다 멀리, 보다 정확한 우주 관측을 위해 거대 망원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1992년, 미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 하와이 마우나케아 정상에 10m 거울의 캥 망원경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도 오랜 기간 연합하여 지름 8.2m의 대형 망원경을 만들었죠. 말 그대로 아주 큰 망원경이란 뜻의 VLT. 이 네 대의 대형 망원경으로 유럽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천문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리 없는 전쟁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름 20m가 넘는 초대형 망원경 건설에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데요. 대체 세계는 언제부터, 왜 거대 망원경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외의 해답을 찾으러 가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천체 관측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천체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름 1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망원경이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망원경 중에서는 가장 큰 천체 망원경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성운, 성단, 은하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대형 천체 망원경.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고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그 천문대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큰 1.8m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안에 거울 크기가 180cm고요. 이거 약 두 배 정도 크기 되고요. 그게 영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잘 공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엔 이게 가장 큰 망원경이고요.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은 만원권 지폐 뒷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겉보기의 크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렌즈의 지름을 의미하는데요. 보현산에 있는 1.8m 망원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그런데요, 1.8m 망원경은 일반인이 볼 수는 없습니다.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특정한 날만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 위한 커다란 망원경은 이곳 과천에 있는 1m 망원경과 전국 시민천문대의 80cm 혹은 60cm 혹은 40cm의 커다란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원경의 종류는 사람의 눈처럼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는 광학 망원경을 말하는데요. 그 광학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답니다. 예, 망원경의 크기는 지름으로 이야기하지만 망원경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울을 이용한 방식과 그리고 렌즈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요.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은 굴절식 망원경이고요. 반사, 그리고 즉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은 반사식 망원경입니다. 겉외 모형을 보게 되면요, 좀 퉁퉁하게 생긴 것들은 반사 망원경이 되는 거고요. 좀 날씬하게 생긴 것들이 일반적으로 굴절 망원경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성운, 성단 관측에 유리하고 굴절 망원경에 비해 큰 구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행성 관측에 유리하고 다른 망원경에 비해 경통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인류 최초의 망원경은 바로 이 굴절 망원경이었는데요.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네덜란드 미델브루흐의 안경장인 한스 리페르 헤이였는데요. 망원경의 발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안경용 렌즈 두 개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교회의 탑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렌즈를 적당한 간격으로 두고 사물을 보자 놀랄 만큼 크게 보였던 거죠. 1608년, 그는 오목렌즈 하나와 볼록렌즈 하나를 겹쳐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했고, 한스 리페르 헤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의 오페라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을 제대로 이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이는 1906년 스스로 렌즈를 연마해 망원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지상이 아닌 하늘을 관측했는데요.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이 거칠다는 사실과 목성 주위에 네 개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천문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데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과 금성의 모양 변화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성능이 좋지 않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봤고, 그것을 좀 더 연마하여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배율을 높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달을 관측하고 목성을 관측하고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습니다. 그것을 연구 기록으로 남겨서 지구의 이론들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땅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렌즈 두 개를 겹쳤을 뿐인데 멀리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일까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인데요.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 즉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모아 물체의 상을 맺히게 하고, 접안 렌즈를 통해 이 빛을 확대해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대물 렌즈를 볼록으로, 접안 렌즈를 오목으로 사용한 망원경을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시야가 좁고 밝은 별이나 행성 관측 시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퍼지는 색수차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수차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생기죠. 가시광선이 갖고 있는 7개의 파장대로 나눈 그 색깔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한 초점에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다란 망원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원경의 초점 거리가 길게 되면 그렇게 색수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그 당시에 커다랗게 확대된 망원경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초점 거리를 갖고 있었던 망원경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렌즈의 색수차를 제거할 수 없어 17세기 후반에는 매우 긴 길이의 망원경이 유행했는데요. 관측을 방해하는 색수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반사 망원경입니다. 1668년,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색수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목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고안했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에 비해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는데요. 경통 중앙에 45도 각도로 작은 거울을 설치해 경통 밖으로 초점이 나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경은 오목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사경인 평면 거울을 사용해 주경에서 반사된 빛을 사경에서 다시 반사시켜 탕을 경통 밖으로 뽑아내고 접안 렌즈를 사용해서 관측하는 원리였죠. 뉴턴식 반사 망원경은 현대의 대형 광학 천체 망원경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렌즈를 이용한 굴절 망원경에 비해 색수차가 없고 저렴하며 만들기 쉬운 반사 망원경은 대형 망원경을 만들기에 적합했습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의 구경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고 더 멀리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로써 현대 천문학의 초대형 망원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와이에 있는 캥 망원경이 직경 10m로 최대 망원경이었는데 최근에 카나리아 제도에 직경 10.4m 망원경이 새로 만들어졌고 일본은 하와이에 8.2m 수바루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현산에 있는 1.8m 망원경이 최대 망원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원경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천문의 변화를 읽어 인간 사회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천문에 대한 동서양의 해석 차이 때문에 망원경은 신성치 못한 물건으로 치부되게 됐는데요. 최초의 망원경은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지 약 23년 만에야 2억 마리 조선에 전달됐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명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돌아와 인조에게 천리경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리 밖을 볼 수 있다 하여 천리경이라 불리던 물건이 바로 지금의 망원경입니다. 병인 양요 때에는 양원수가 이 천리경으로 프랑스군의 동태를 감시하며 작전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공으로 상당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1744년 천문일을 보던 관상감의 관원 김태서가 사제를 들여 천리경을 데려와 영조에게 올렸는데요. 예로부터 태양이 제왕을 상징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은 태양을 관측하는 행위가 불경스럽다 하여 급기야 망원경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쓸모없고 아름답지 못한 물건이라 깨지고 말았던 조선시대의 망원경. 하지만 오늘날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망원경이 대중화됐을까요? 1974년도에 소백산 천문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립천문대로서 소백산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1986년도에 헨리의 성인이 나타난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망원경이 보급되었고 1988년도에 전국에 천문 관련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는 천문 관련 학과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중형, 대형 망원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망원경은 어떤 구조이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직접 망원경 제작 업체를 찾았습니다.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들이 반겨주는데요. 수요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망원경의 제작 과정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직접 망원경의 미러를 연마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천체 망원경을 직접 설치했다네요. 이것이 망원경이 전체적으로 조립이 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뭐 움직이거나 다른 데 가져가거나 해야 될 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원경은 크게 반사경이 들어있는 망원경의 머리에 해당하는 경통, 경통을 붙잡고 회전하게 해주는 장치대, 그리고 망원경을 받쳐주는 다리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현대 천문학에서 주로 쓰이는 반사 망원경을 분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품이 나오네요. 이 부분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90도로 꺾어주는 그런 장치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접안 렌즈를 끼고 접안 렌즈를 바꿔가면서 배율도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안 렌즈를 바꿔 끼면 망원경의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 망원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유리인데요. 이렇게 보시기에 평평해 보이겠지만 살짝 커브를 가지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 오목 거울입니다. 이 오목 거울에다가 거울을 입히는 건데요. 거울을 입히게 되면은 반사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빛이 내려와서 위로 모여지게 되고 그것을 옆으로 뺄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반사 망원경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천체 망원경은 바로 이 반사경을 얼마나 잘 만들고 또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학이라는 분야는 이미 1900년도 초반에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끝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 렌즈, 이제 가정에 있는 SLR 카메라 이런 들어있는 렌즈들이 사실은 다 1900년대 초반에 설계된 그 광학 구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렌즈에 코팅을 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그 1900년대 초반에 개발했던 그 기술들이 빛을 보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기술은 다 끝이 났는데 나중에 나온 기술이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와 결합이 되면서 천문학자들이 더 이상 뭐 밤에 나가서 별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앞으로 컴퓨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더 천체망원경은 자동화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CCD나 이런 카메라 기술과 더 결합을 해서 더 대형 망원경과 함께 더 과거의 빛을 바라보는 망원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망원경의 진화에 따라 인류는 더 이상 망원경이 지상에 머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1990년 4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띄워졌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은 우주의 팽창을 처음으로 관측했고 5억 광년이란 거대한 거리, 즉 1억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우주를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은 왜 우주로 날아갔을까요? 네, 지상에서는 대기에 의해서 별빛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주의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어떤 빛의 경우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에 나가서만이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망원경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망원경들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주도로 지름 20m가 넘는 거대 망원경 건설에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죠. 거대 구경을 향한 인류의 욕심은 전파 망원경으로 이어졌는데요. 칠레 아타가마 사막. 수십 대의 전파 망원경이 동시에 우주의 신호를 탐색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부지에 지름 12m와 6m짜리 전파 망원경 66대가 설치됐는데요. 이 망원경들을 앞에 지름 16km짜리 거대한 단일 망원경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전파 망원경인 알마는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보다 10배 더 선명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네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칠레 사막에는 슈퍼 망원경이 또 하나 들어섭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마젤란 프로젝트. 여기엔 한국도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개의 대형 거울을 연결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거울 지름만 25m에 달해 달에 켜진 촛불을 볼 수 있을 정도랍니다. 130광년 밖에 있는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는 마젤란. 과연 우주의 기원과 진화의 역사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매력적인 발명품 망원경. 400여 년의 역사 동안 망원경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때론 한계에 다다랐지만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20세기 천문학에 가장 흥분되는 순간엔 늘 거대한 망원경들이 있었고 신대륙을 찾아다닌 탐험가 마젤란처럼 오늘도 인류는 더 멀리 떨어진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새로운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엔 아직도 인류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